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V1텍, T로보틱스, 티라유텍, 유진로봇입니다. 로봇 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중에서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티라유텍 같은 경우 어제 또 7% 이상 떨어졌고요. 주가 흐름이 극명히 다른데 이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기업에 가장 주력하면서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종목은 V1텍입니다. V1텍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뭐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로 많이 좀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 회사는 이제 머신 비전 기반의 이제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검사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곳이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뭐 2차 전지 검사 장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오늘 주목하게 된 것은 이제 뭐 물류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물류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물류 로봇 사업이 시작이 2021년 3월에 약 200억 원 정도 지분 투자를 해서 그 시스콘이라고 하는 이제 물류 로봇 제조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LG 그룹 아니면은 삼성 SDS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북미 쪽에 그 신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류 로봇 공급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요. 사실 이 물류 로봇 기업들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캐파보다 고객사들의 증설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여기 뭐 V1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 늘어난 로봇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평택 진위의 캐파를 또 증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10월 달에는 이제 물류 운반 기계 제조 기업인 한성웰텍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함으로써 생산 능력도 올리는 등 이런 과정을 좀 거쳐가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매출액이 981억 정도로 전년 대비 6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4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년 대비 비율로 치면은 한 22,00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 작년에 이제 영업이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할 건데요. 어찌됐건 간에 영업이익이 적은 쪽에서 많이 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에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는 이제 물류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SK 온이항으로 지난 4월에 이제 약 300억 규모의 물류 로봇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4월에 두 건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SK 온이항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아마 SK 온이항일 것이다라고 좀 추정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 온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수주일 것이다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제가 앞서서 V1텍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발전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T로보틱스는 올해 매출액이 965억으로 전년 대비 76% 늘어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7억으로 흑자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T로보틱스, V1텍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았던 영업이익들이 흑자 전환 혹은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데 좀 의미를 두면서 그 방향성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